아나운서도 헷갈릴 법한 우리말 1분 퀴즈. 소득이 세 갑절 높아졌다. 소득이 세 곱절 높아졌다. 어느 것이 맞을까요? 그냥 소득이 세 배 높아지면 좋겠는데?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인데 이거 좀 헷갈리게 하네요. 하지만 여기 잠깐만요.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? 곱셀. 그게 무슨 말이죠? 몰라. 자, 하나, 둘, 셋. 정답은 소득이 세 곱절 높아졌다가 맞습니다. 와~ 갑절은 두 배의 의미만을 지니지만 곱절은 두 배뿐만 아니라 여러 배의 뜻을 가집니다. 두 배라는 의미로 나타낼 때는 곱절과 갑절 둘 다 쓸 수 있는데, 하지만 세 배나 네 배 뜻일 때는 갑절이 아니라 세 곱절, 네 곱절처럼 써야겠네요.